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이 15일째를 맞았습니다. 국회 본청과 광화문에서 모두 25명이 단식을 이어왔지만 지금 이 시각 두 곳 합쳐서 3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농성장을 지켜온 한 의사는 차라리 쓰러져서 입원할 때 안도감을 느낀다며 정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국회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윤인하 PD, 네, 유가족들 몸 상태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5명 가운데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회 본청에 2명, 광화문 광장에 1명의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던 두 명은 오늘 새벽과 오후 연이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진료해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최규진 씨는 단식 중인 유가족들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가족 지원단 소속의 의사와 한의사들은 오는 수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하는 유가족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자, 특별법 협상의 핵심이 특검 추천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청문회 자료 제출권, 동행명령권 등은 대부분 쟁점이 잠정 합의됐다며 특검 추천권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법 TF는 오늘 오후에도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법안 조율 회의를 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야 간사가 따로 만날 예정이지만 여야의 기본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특별법 본회의 통과는 내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계와 시민단체 각계 원로들이 모여 세월호의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을 멈추게 해야 된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도법스님과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전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총 62명의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3부 요인 추천은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의미며 이는 참사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했으면 그런 참사를 일으켰고 얼마나 정부가 무능했으면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참사를 당하고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법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나는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사법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못한다. 아닙니다. 저도 법률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들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는 목소리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가겠다 하는 결심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법학자들 기자회견도 열렸더군요. 세월호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던데요. 몇 명이 참석한 겁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6명의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참석했고 총 230명의 법학자들이 이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법학자 선언을 통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언 참가자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학자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국회에 조속히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검사 우리 시행 경험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것이 민간 변호사들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민간인입니다.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4.16 특별법안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특별검사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검사 제도에서 민간 변호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시스템을 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4.16 특별법에서 위원회에 수사권 주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국정조사 청문회도 쉽게 개최되긴 어려워 보이더군요. 청문회 증인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시작일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우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정홍원 국무총리, 유종복 인천시장,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연합 의원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을 만나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받지 않은 채 무엇을 했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국회 증언 감정에 따른 법률에 의해 증인 출석 요구서가 출석일 7일 전에 해당 인물에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무산되면서 청문회 개최 날짜는 하루 미뤄지게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 농성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건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재보궐선거 전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연합 의원 29명은 내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합니다. 농성에는 유가족 동조 단식을 9일째 맞은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과 3일 전부터 단식 농성에 합류한 강동원 의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재보궐선거전이 내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